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시험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0일 소방학개론 여러분 소방직 시험의 소방학개론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 친구들은 대부분 뭐 해설 강의 안 들을 거고요. 아마 2025년을 준비할 때 2024년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도 하면서 2025년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2025년에 여러분 소방학개론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출제 난이도의 경향. 올해 문제는 작년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방학이 좀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소방학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좀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출제됐다는 것은 오답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는 오답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소방학은 정확한 이해 암기가 필요하다. 학습 방법. 문제를 보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파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A라는 문장을 배우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A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A, B 같은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죠. 그러면 B라는 문장을 처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하지만 답을 찾아가는 능력들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문제 빼고 올해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 못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 암기가 필요하다.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하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커리를 잘 쫓아온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커리를 쫓아왔던 학생들. 오늘 제가 해설 특강 찍는다고 저는 좀 일찍 왔거든요. 한 2시간 반. 어제 제가 이 PPT 작업이 좀 속도가 느려서 저는 또 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이걸 작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오늘 또 일찍 와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나 해서 11시에 왔는데 오늘 제 수업을 들었던 한 10몇 명의 학생들이 와서 저랑 좀 수다를 떨고 한다고 제가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제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끝까지 저를 쫓아왔던 친구들. 그래서 끝까지 쫓아와서 문제를 풀면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형의 분석 보면 소방 역사에서 두 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작년에 한 문제였는데 올해는 계산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세 문제 중에서 이 한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전히 연소와 소화, 이연물, 공학 파트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쉬운 문제는 진짜 쉽고요. 하지만 지문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를 하셔라.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슈상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바로 문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사. 역사가 두 문제가 나왔죠. 역사가 두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역사 문제는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 이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끔 고려시대도 하나의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선시대 이후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순서.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여기도 순서 문제였죠. 순서 문제 할 때 1년, 2년 차이의 연도 문제. 이 연도를 정말 많이 묻더라고요. 역사 두 문제, 1번, 2번이 다 연도를 묻는 거였습니다. 봅시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순서 한번 적어볼까요? 도소방이혼회, 1946년이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말도 하는데 올해 간부 시험을 치고 제가 간부 해설은 꼭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보고 이런 말을 하죠. 간부 문제에서 두세 문제는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간부 문제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부 해설을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하고 문제 같이 풀면서요. 그래서 내무부 소방국의 올해 간부에 나왔던 똑같은 질문이죠. 또 나왔습니다. 1975년. 그 다음 시도소방본부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최초의 소방본부는 1972년이죠. 그래서 점점점점 소방본부가 다 해서 전국의 소방본부, 시도소방본부 이걸 몇 년도를 말할까요? 1992년을 말하는 겁니다. 1992년. 그 다음 소방방재청은 2004년. 그래서 학생들이 쌤 이거 최초에 들어가면 1972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다르잖아요. 답이 안 돼요. 다른 거는 연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시도소방본부는 1992년으로 보시면 된다. 1번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간부 문제를 봐라 해서 간부 문제를 봤던 친구들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내무부 소방국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 했다.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도 역사 문제죠. 2번의 역사 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3번이죠. 미안. 답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서. 자, 3번인데 3번에 보시면 1948년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문제는 제가 수업시간에 이 표가 있거든요. 표에다가 연도 이것만 다 해라. 그러면 이거 암기하면 여기서 다 나온다. 올해도 여기서 다 나왔죠. 다시 전환되는데 일제시대 때가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경찰이 소방을 관할했죠. 그러다가 미군정이 들어왔고요. 이때 처음으로 독립을 하죠. 그러다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다시 국가체제로 전환되면서 뭐가 됩니까? 소방이 다시 경찰로. 제가 왜 경찰로 들어가는지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자, 미군정 시대 왜 소방이 경찰 밑에 있어요? 해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소방의 중요성 때문에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일제 앞잡이 분들이 관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우리 소방에서 배우거든요. 핵이 본능.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일본 때 관리하셨던 분이 다시 관리로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가 했던 거 또 하고 싶잖아. 그래서 다시 경찰 밑으로 넣은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 학생들은 이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1894년 경문청 처리 세칙 소방이란 용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894년 맞습니다. 1894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된다.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다 역사에 제가 하나의 페이지에 있는 표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1426년 금화도감 세종적이 8년 2월에 맞죠? 2월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2월에 처음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병조에 설치되었다. 이것도 기출로 참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다가 6월에 성문도감과 합병해서 수성금화도감. 마지막에 파인을 특강하면서 제가 이거 필기해줬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 올해 2024년에 재난이 간부에서는 다섯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는 두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고요. 자, 이런 말도 있죠. 올해 계산 문제 느샤틀리의 법칙이 한 문제 나왔는데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거랑 지금 뭐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간부에 벌써 세 번 기출됐습니다. 심지어는 올해도 나왔고요. 봐, 올해 간부에 기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답도 똑같고 지문도 똑같은 문제를 누가 냅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서 똑같은 걸 묻는 건 똑같은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건 똑같은 문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소방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속상한 게 뭐냐면 진짜 너무 어려운 지문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점수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알아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2025년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초 처음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점수를 못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저수지 사고. 저수지 사고는 누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걸 가르쳐주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저수지 왜 만들어? 물을 쓰려고. 맞잖아. 물을 모으는 거잖아. 저수지가. 저장하는 물. 맞지? 지, 땅, 지, 자. 물을 저장하는 땅.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잖아. 왜 만들어요? 농사 지으려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도 다 나왔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인니하고 버드 형님 나왔네요. 하인니와 버드 형님. 둘 다 도미노 이론입니다. 맞죠? 여기는 수정 도미노라고 썼네. 보통은 신도미노라고 더 많이 쓰는데 여기는 수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4번. 다음은 재해발생 과정에서 관한 이론이다. 각 이론에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에 제거해야 되는 단계가 옳게 나열된 것. 하인니, 버드 형님은 재해발생 원인을 연구했더니 두 분인 하인니는 뭐라 했죠? 하인니는 공장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고 아,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버디 형님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사고 접수를 보니까 아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구나 해서 연구를 해서 봤더니 다 도미노처럼 해서 사고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론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인니 도미노 하인니 형님은 어떻게 글씨가 좀 작죠?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 개인적 결합 그 다음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그리고 사고 그리고 재해 그 다음 버디 형님은 뭡니까? 제어의 부족 그리고 기원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 똑같이 몇 단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 비슷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다음날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참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술을 새벽 3시까지 먹는 거예요. 일을 나가야 될 거야. 그러면 공장에 엄청난 위험한 기계들 앞에 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술을 새벽 3시까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먹어야 돼. 먹어버렸어. 그래서 난 제어를 못했죠. 제어의 부족. 그 다음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발생됐어. 그러면 출근을 했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겠죠. 술 냄새 펄펄 풍겨가면서. 그럼 아버지가 묻겠지. 니 왜 그래? 아, 어제 제가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엄청 피곤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 결함이 발생되죠. 기본 원인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그 기본 원인에서 이제 기계 앞에 앉게 되는 거죠. 기계 앞에 앉게 되면 뭘 해? 줘라. 막 줘라. 그 기계 위험한 기계 앞에서 내가 막 조는 거야. 그게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가 되는 거고 버드 형님은 직접 원인으로. 그래서 졸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브레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밟으면 쿵쿵 내려오는 기계입니다. 밟으면 내려오니까 손을 빼야 되고 그리고 발을 띄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제거해야 되거든. 근데 손을 놓고 이렇게 밟아버린 거야. 그럼 사고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게 사고야. 자, 그러면 하이니 형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사고를 예방하려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라고 했고요. 버디 형님은 그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우리로 말하면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된다고?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요거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 자, 제가 술 먹고 졸아 기계 앞에서 그럼 아버지가 나의 상태를 보고 뒤에 쫓아와서 내가 졸려고 하면 뭐 하는 거야? 계속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뻑뻑뻑뻑. 그럼 내가 졸겠어 안 졸겠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25년 소방공무원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 수업을 들었어. 저는 선이 없는 무선 마이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졸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려. 그럼 잠이 안 와. 안 오잖아. 그래. 그게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한다는 거. 버디 형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것도 되지만 그거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야. 근본적인 방법은 술 먹고 피곤해하면 아버지가 니 왜 그래? 어제 술 좀 먹어서 너무 피곤한데 너 저기 사무실 들어가서 한 3시간 자고 와. 그래서 오전에 사무실 들어가서 자고 온 거야. 그럼 오후에 사고가 일어나 아니라 안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기본 원인을 제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자, 하이니는 뭘 제거하라 했다?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버디 형님은 기본 원인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연소의 형태를 묻는 거네요. 연소의 형태. 연소 형태는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고체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답이 너무 쉽죠. 자결 연소, 고체 연소 중에 하염이 없는 표면 연소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 분해 연소는 기체 연소는 분해 연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건 아니네. 자,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연소 현상이다. 요건 맞죠? 봅시다. 다시. 자, 분해 연소는 유황 나프탈렌. 이거 증발 연소의 종류죠. 너무 쉬워서. 그럼 증발 연소. 3번의 증발 연소는 고체하고 액체 연소 형태. 그다음 자기 연소는 오리 이염물입니다. 오리 이염물. 오리 이염물은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연물이야. 연소를 하죠. 그래서 자기 연소 혹은 뭐라고 한다? 내부 연소라고 합니다. 삼류이연물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갑시다. 블레비. 이런 질문들도 블레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친구들은 잘 안 틀리는데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블레비는 액화가스 탱크에서 발생한다. 그럼 이 안에 뭘로 발생된다? 액체가 있죠. 그래서 주위에 보통 하재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죠. 그러면 액체가 어떻게 된다? 온도 상승이 돼서 뭐가 발생된다? 증기가 발생되죠. 가열물이 빗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발생된다. 증기가 많이 발생돼서 균열이 일어나려면 액체 온도가 많이 상승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될 때 발생한다. 그렇지. 이 기계적 강도 이상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야? 탱크가 파괴돼야지. 그래야 불레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정답이고요. 4번 봅시다. 저장 탱크 외부 표면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로 단열 조치해야 된다. 자, 이건 예방 대책인데 불레비 예방 대책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죠. 열이 안으로 침투하지 않게 맞죠? 안으로 침투하지 않게 외부는 단열성이 뛰어나야 되고 내부는 어떻게 돼? 내부는 열 전도열이
좋은 걸 써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저장 탱크에 균열이 일어나면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 자, 동적 평형 상태. 이게 변하지 않고 이 기계 안에 갇혀져 있잖아. 평형이 돼 있는데 기계가 깨지면서 이 뭐야? 탱크가 깨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막 분출하죠. 그러면 이 평형 상태가 유지될까 깨질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다음 7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실내 일반 화재. 실내 화재네요. 진행 과정. 초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태기.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7년에 우리 기출에 내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 교수님이 성장기하고 최성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줬는데 최성기 상태로 옳지 않은 말은 이렇게 냈었나?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앞에 성장기보다 최성기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 말이 없어서 학생들이 헷갈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를 보면 화재 초기에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게 있어. 여러분이랑 저랑 모든 수업을 해도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한테 배운 거, 제가 동영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랬잖아. 이론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기출도 하고 예상 문제도 하고 동영도 하죠. 그 동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동영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이론은 아는데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봅시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화재 때 가장 많은 변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성장기. 왜? 놀로버랑 플래시오버가 발생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성장기를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성장기에는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항기지배형 화재한다. 이건 다 배웠을 거고.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항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는 거는 올해 간부에도 나왔나? 하여튼 요렇게 나왔죠. 성장기에 최성기로 넘어가면서 항기 지배형으로 바뀌죠. 자, 그다음 최성기의 실내 하염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하염의 분출이 많아지죠. 2017년에 나왔던 거네요. 연기는 약간 감소하고요. 실내 산소 부족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실내 산소 부족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렸던 거야. 여기다가 성장기에 비해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감세기, 감태기에서 뭐가 발생된다? 백드래프트가 주로 발생된다 그랬죠. 혼소 상태가 일어나면 백드래프트가 발생 위험이 있다 해야죠. 그래서 털렸고 없다 해서 털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불완전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불완전 연소가 왜 일어납니까? 불완전 연소는 산소의 부족으로 산소의 부족으로 뭐 불완전 연소. 그래서 공기의 부족 맞죠? 산소 부족 맞고요. 그리고 산소에 비해 연료가 너무 많아 맞죠? 하지만 산소가 많다고 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랬다. 이것도 기출로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맞고요. 그 다음 가스의 배출이 불량이면 공급도 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자동차 마우라 쪽에 목장갑 같은 걸로 막으면
현세 공급이 원활할 것 같아? 아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 옳지 않은 것은 산소가 가행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9번 갑시다.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이연물의 지정수량과 이연물의 등급. 와, 뭐 틀린 학생들은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소방학에서 내야 돼? 그러면 소방학만 하는 친구들의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맞죠? 그래서 다행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방학만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설마 이게 나오겠어 하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법규를 하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맞출 거고요. 자, 이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 1등급이 이험에 3등급에 1등급이 이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거든요. 가염소산, 육류이염물이죠. 가가질산, 맞죠?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잖아.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법이라서 단순 암기라서 이연물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하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 최근에 발화 에너지도 참 많이 나오네요.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착화점. 발화 에너지는 점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1번 봅시다.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점화온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점화온에 의해서. 이건 발화점이 아니라 뭡니까? 인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화온에 의하지 않고. 인화점은 라이터 불을 직접 가연물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발화점은 뭐야? 라이터 불이 있으면 종이를 위에 얹어서 이렇게 열받아서 불이 붙는 거죠.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뭐다? 인화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2번, 점화온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온도는 연소점이다. 점화온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온도. 답은 2번. 그래서 연소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는 클수록, 아니요, 작을수록 위험하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고 불이 잘 안 붙는 뭐 나무 덩어리가 있어. 어느 게 더 위험해? 기름이 더 위험하죠. 왜? 아주 작은 불씨로도 불이 붙잖아.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다. 그 다음 4번, 가연물의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낮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발화점이 훨씬 높다. 이런 설명 하나하나는 이론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백드래프트의 발생 징후로 옳지 않은 것. 유리창 안쪽에 타로한 물질이 흘러내린다. 오케이. 검은 북북북북 유리에 달라붙죠. 창문을 통해 봤을 때 건물 내 연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죠. 자, 플래시오버는 연기가 아래로 쌓인다 그랬고요. 백드래프트는 압력의 변화가 심해서 소용돌이 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염은 보이지 않지만 무슨 상태? 혼소연소 상태. 가끔 하염이 보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 보일 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염이 보이지 않지만 하면 맞는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창문과 문 손잡이가 뜨겁다. 오케이. 그 다음 균열된 작은 구멍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나온다. 이렇게 해서 들린 거야. 밖으로 빠져나온다. 빠져나오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연기가 맴돌거나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밀려나오는 경우 때문에 답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폭연. 저는 이렇게, 폭연은 연한 폭발, 폭갱은 굉장한 폭발. 폭연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고요. 폭갱은 폭연으로 전이될 수 없다. 그러면 전이되는 과정, 착화, 불이 붙죠. 그 다음 하염의 전파가 일어나면 처음에 하염파가 생기는데 여기는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압축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축파가 계속 쌓여야 됩니다.
이 압축파가 쌓이면서 뭐가 된다? 충격파가 됩니다. 이 충격파 다음에 뭐가 된다? 폭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폭연, 아주 약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계속해서 난류를 만나거나 하면 난류를 만나면 폭경으로 전이될 수 있는데 애원함연소가 난류를 만나면 애원함연소가 예를 들어서 폭연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울 건데 나중에 이론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염이 전파되는데 난류를 만나면서 압축파가 발생되는데 하나의 압축파가 아니고 압축파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충격파가 발생되는 거야. 그 충격파에 의해서 더 빠르게 날려가면서 뭐가 된다? 폭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다. 하염의 전파가 일어나고 압축파 그리고 충격파 그리고 폭경파다. 자, 12번도 됐고요. 그럼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보르시오. 자, A급, B급, C급, D급이 있습니다. A급을 일반 화재라고 하고요. 유류 화재라고 하고요. C급을 전기 화재라고 하고요. D급을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A, B, C, D급 E급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급수로 나눌 때 제가 그랬지.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야? 가연물. 가연물의 종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했죠. 소고기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그걸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항상 말하는 거. 그 기준이 뭐는 아니다? 원인은 아니다. 화재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뭐가 탔는지를 묻는 게 뭐다?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돼. 그러면 한번 봅시다. 통전 중인 배전반 일반 화재를 고르라 했다. 통전 중인 배전반에서 일어나는 건 뭐다? C급 화재, 전기 화재죠.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된 콘서트에서 불이 났다. 자, 콘센트에서 불이 났다. 원인은 뭐가 될까? 이것도 원인은 둘 다 전기죠. 이거 묻고 싶었던 거야. 둘 다 원인은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냥 하지만 이거는 뭐다? A급 화재.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셔츠나 바지 같은 건 제가 직접 다리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다리미를 다리다가 다리미를 다리고 있는데 친구 전화가 왔어. 친구 전화한테 막 수다를 떨다가 다리미에서 연기가 나네? 그래서 다리미를 콘서트를 뽑았어. 어쨌든 다리가 탔잖아. 그럼 내가 끈 거고. 그럼 이건 전기화재야. 다리미만 탄 거니까. 근데 친구가 전화 왔어. 다림질을 하다가. 다림질을 꽂아놓은 상태로 내가 뭐 한 거야? 밖에 나간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랑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불났다 하면서 우리 집에 불났네. 내가 다리미를 꽂고 나왔어. 둘 다 원인은 뭐야? 전기야. 하지만 내가 나와서 우리 집이 탄 거잖아. 그건 무슨 화재야? A급 화재, 일반 화재. 그래서 이건 뭡니까? 외출했는 거 일반 화재입니다. 그 다음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새어나온 석유에 불이 붙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급 화재, 유류 화재가 되고요. 이게 국어적으로 실험실 시험대에 나트륨 분말만 불이 난 거야. 이거 뭐야? D급 화재. 그러면 일반 화재는 뭐다?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 가연물 A급, B급, C급은 분류하는 거는 원인이 아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의 화재. 그럼 이거 뭐 묻는 겁니까? 유류 저장 탱크 연소 시 오랜만에 나왔네요. 정말 자주 나오는 기출이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
연소 시 이상현상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럼 유류저장 탱크 연소 시 이상현상에는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포일 오버, 오일 오버 이렇게 네 가지 하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링파이어가 있습니다. 이 종류 이런 여러분 소방학은 그렇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해와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암기가 같이 따라와줘야 돼. 뭐 소방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 이해해야지. 하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암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종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문제는 잘 안 틀릴 겁니다. 자 거기에 1번, 2번, 3번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는 답을 찾을 때 쉽죠.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하다. 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아직 이론을 안 배운 친구들이 이걸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서 하지만 이론을 배우고 나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개체 물이 필요한데 답은 너무 쉽죠. 물의 위치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보일 오버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탱크 저부. 이 저부를 다른 말로 하면 바닥. 슬로브는 물이 어디에 있다? 유류 표면. 프로스업은 물이 어디 있다? 유류 표면 아래. 기름과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추, 연유추, 어쩌고 이건 다 배운 사람 다 알자. 어? 바닥이라는 말이 나왔네. 바닥까지 전달돼요. 하부의 물, 저부, 하부, 바닥의 물. 그러면 다 뭘로 해야 돼? 보일 오버 해야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현상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고 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는. 네, 그걸 알면 답 찾는 거는 이렇게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액실 하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봅시다. 플래시 어브는 체성기와 감쇄기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충격파를 수반한다. 틀렸네요. 여러분 플래시 어브와 백드래프트는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이건 주로 어디에 발생된 원인이 뭐다? 열의 공급. 현상을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열의 공급. 얘는 뭡니까? 산소의 공급. 그럼 주로 일어나는 시기는 얘는 무조건 성장기 시기는 얘는 주로 감태기에서 주로 일어나죠. 하지만 초기에서도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얘는 충격파. 폭발을 동반하냐 아니냐. 충격파가 없다라고 하고 얘는 있다라고 하죠. 충격파, 압력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압력파, 충격파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 굴뚝효과 발생된 땐 개구부 형성된 중성된 상부에서 공기가 유입된다. 아니죠. 하부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중성대 하부에서 연기가 유출된다. 거꾸로네요. 중성대가 뭐냐? 중성대는요. 실내와 실내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 이걸 중성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실내보다 압력이 높을 거 아니야. 여긴 낮고 그래서 여긴 나가고 여긴 들어옵니다. 자, 3번 봅시다. 연료 지배형 하재는 항기 지배형을 산소 공급에 의하여 연소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3번이 되겠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연료 지배형 하재하고 항기 지배형 하재는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연료 지배형 하재하고 항기 지배형 하재는 하나만 아시면 된다 그랬지. 연료 지배형 하재는 산소가 충분하고 항기 지배형 하재는 산소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답을 찾는 건 쉽다. 그 다음 4번 하재 플럼. 플럼이라는 거는 불에서 발생된 불, 열기 이런 걸 모두 연기하고 이런 걸 다 말하는 건데
공기 압력 차이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복도 쪽으로 굴러다닌다. 놀방처럼 굴러간다. 이거 뭐야? 놀러버죠. 놀러버. 놀러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아마 이런 설명을 다 하면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선생님 뭐 그런 설명을 다 해요 이러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는 25년 준비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라고. 자, 그 다음 16번 갑시다. 가스의 이염도 나오겠네요. 다음에 가연성 가스 A, B, C 중 이염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거. 가스의 기체 이염도. 공식은 암기해야 되겠죠. 가스의 이염도의 공식. 이놈의 하상아. 공무원 수험 준비한다고 집에 말해놓고 공부 안 하고 PC방만 가고 이러면 뭐가 돼? 이놈의 하상아. 이게 되는 거야. 하상아. 하한계 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쉽죠. 자, 봅시다. 하한계 2, 상한계 22, 2분의 22 빼기 2. 그럼 2분의 20이니까 10.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4분의 맞죠? 71. 4분의 71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1. 1분의 44 빼기 43. 그럼 이건 43이 나오네. 4 계산하면 이거 뭐 계산 굳이 할 필요 있나? 만약에 이거 80으로도 잡아도 20이 되겠네. 맞죠? 4, 1은 4. 31. 뭐 31이니까 14. 뭐 그 정도 되나? 자, 보자. 뭐. 75 빼기 4는 71. 4 나누면 4, 1은 4. 맞죠? 31. 8로 합시다. 그냥. 18. 4, 8이 32. 그러면 약 38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제일 낮은 게 이거. 이거. 이거가 되네. 그러면 ABC 순으로 된 게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했고요.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감지기 종류. 그럼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참 많이 불안하니까 막 시설 파트에서 막 저기 막 들어가는 원리 막 이런 것까지 싹 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작동의 순서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감지기의 종류. 올해 소방시설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좀 쉽게 나왔죠. 감지기의 종류는 일단 이것도 암기죠. 열차 정보, 연희강,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그래서 정원식은 온도, 얘는 온도의 상승률, 얘는 일정 온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이 있고 차동식 분포형이 있는데, 여기에 봐봐요. 일정 상승률은 뭐야? 차동식이 되겠죠. 여기서 넓은 범위, 좁은 지역은 스포트형인데 넓은 지역이니까 차동식 분포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차 정보 연희강 이거 정말 많이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건 단순 암기 문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소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발화가 올해 안 나왔지만 자연발화 안에 있는 물질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 왜? 그 물질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험을 해서 자연발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건 모른다. 그러면
자연 발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종류가 있고 그런 건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 안에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지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안을 볼 수는 없잖아.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적당하게 공부해야 된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감지기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막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감지기의 종류가 나온다. 이렇게 작동되는 게 뭐다?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 안에 진짜 세밀하게 어떤 원리로 해서 작동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 문제, 종류 문제 17번. 그 다음 18번도 소방시설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보설비. 쉬워서 정답은 일단 2번이니까 2번 한번 보시면서 R형과 자 P형이 있고 R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P형은 수신기가 있고 R형 수신기가 있으면 P형은 감지기가 있어. 그러면 감지기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된 거. R형은 큰 대형 건물에 장점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감지기가 여러 개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 중계기를 통해서 이 중계기가 신호를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수신기한테 연결하죠. 그래서 수신기는 뭐야? 공통 신호를 발생하고 수신하고 R형은 고유 신호를 수신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자, 봅시다. R형 선생님 감지기 또는 반시 1:1 접종 방식. 이거 뭡니까? P형이잖아.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물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 옳은 것,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봅시다. 항린. 항린은 삼류 이연물인데 물에 보관하죠. 그래서 물에 의한 냉각수화. 유황, 제 프린트에요. 물 분무가 적당하다. 그래서 물에 의한 냉각수화 가능합니다. 이연물은 웬만하면 이연물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경류 휘발유는 뭐 해야 된다? 포, 질식소화.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 탄화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얘는 물 뿌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뭐 한다? 건조산화, 팽창질석을 이용한 질식소화한다. 오케이 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소화약제 문제인데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이산화탄소의 특징으로 옳은 것. 무색무취 맞죠. 전도성이며 독성이 비전도성이라고 해야죠. 독성이 없죠. 우리가 허용농도 이런 거에 대해 이산화탄소가 이체에 독성을 미치진 않는다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들어가면 뭘 낮추는 거야? 산소의 농도를 낮춰서 사람을 질식하는 거지 그 자체가 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식효과 기하열 흡수 기하열 흡수에 의한 냉각효과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3류 5류 이연물에 소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자 봅시다. 할론과 이거 웬만하면 다 풀린다 그랬지. 할론과 이산화탄소는 이연물에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뭐? 인화성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맞네. 그 다음 자체 증기약. 자 요거 다음 문제 21번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데 자체 증기압이 낮아 가압에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높아. 증기압은 우리가 OX 때 진짜 많이 했대. 증기가 발생되는 힘. 증기압이 크면 증기로 잘 된다.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보관되어 있다가 뭘로 나온다? 기체로 방세잖아. 그래서 증기압이 높죠. 쉽게 기체가 되죠. 그래서 뭐가? 높아.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 없다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죠.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 집으로 봤으면 21번도 쉽게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이 21번을 좀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봅시다. 할론 소약제. 와, 예상 밖이었죠. 저는 할로겐 화합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자,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4번이죠. 할론 112는 자체 증기압이 낮아 저장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약제의 원활한 방출로 인해서 질소가스로 가압한다. 자, 봐봐. 앞에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이산화탄소. 여러분 제가 소화약제 OT 할 때 이렇게 하죠. 수계가 있고 가스계가 있습니다. 가스계는 뭐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자, 수계는 대부분 펌프를 작동해서 소방시설이 움직이고 얘네들은 뭘로? 압력에 의해서 분출이 된다 그랬죠. 압력에 의해서 분출이 되는데 자, 자체 압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 이산화탄소하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기체는 자체 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압력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OT 때 가르치죠. 하지만 분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압력원이 필요하다. 할로는 1301 빼고 압력이 낮아 뭐 필요하다 그랬죠. 자, 봐봐. 그래서 압력원으로 뭐가 쓰인다? 이산화탄소 혹은 질소가스를 쓴다 그랬죠. 그럼 할로는 1301 빼고 분명히 내가 OT 때 이야기해 줬잖아. 여기 몇이 나왔어? 여기도 봐봐. 증기압이 낮아 별대 가압 필요 없다. 이산화탄소 증기압이 높다 그랬잖아.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이 질문을 봤으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21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할론 201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 저장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약제의 원활한 방출을 위해 질소가스로 뭐다? 가압한다. 맞는 질문이 되잖아요. 기체로 되는 힘이 약하다고. 우리가 증기압 올해 이 용어 같은 경우에 이해도를 좀 많이 묻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용어를 우리가 OX 때 많이 했는데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 문제에 적응을 시키는 그게 좀 어려웠죠. 자, 봅시다. 1번 지방족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등의 수소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겐 원사 치환된 화합물이다.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국어적으로 졸라 어렵죠. 자,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화학적이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이놈하고 할론과 비슷하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그 앞에 뭐가 나왔어? 치안이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 치안을 배웠어 안 배웠어? 치안 반응.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치안 반응을 OX 때 제가 했습니다. 치안이라는 거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에서 쭉 결합해서 뭘 만드는 거야? 다른 물질을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치안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안 비슷하겠죠.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할론 1301. 여러분 봐봐. 할론은 소화약제야. 여기 적혀있네. 메테인, 에테인은 뭐야? 가연성 가스야. 비슷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 2번. 할론 1301과 111은 모두 상온 상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유류, 전기화재, 금속의 수소화물. 자, 다른 건 모르겠고. 나왔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산화탄소, 할론은 이 연물에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오케이. 그 다음, 할론 2402는 상온. 여러분, 이렇게 봐봐. 독성 없잖아. 열분해서 독성. 2402는 독성이 있어. 자체 독성이 없다. 라고 하면 1301이야.
1301 자체의 독성은 없지만 얘가 열분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된 가스가 뭐가 된다? 오존층 파괴한다. 오존층 파괴지수가 제일 높아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정답은 몇 번? 4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 갑시다. 22번 뭐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정답은 3번 같은데요. 단백분은 단백질 가스 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한다. 오케이. 내유성이 뛰어나 소화 속도가 빠르다. 단백포의 단점이 뭐예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다? 소화 시간이 길다. 이렇게 했죠. 유동성이 뭔데? 움직이는 거. 그럼 포를 보통 고정 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탱크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포를 그럼 여기까지 다 덮어야 되잖아. 그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적게 걸려? 오래 걸릴 거래요. 그래서 소화 시간이 길다. 내유성이 뛰어납니까? 아니, 내유성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내유성이 뛰어난 거는 뭐다? 수성막보와 불화단백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23번. 뭐 23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출제분들이,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문제는 학생들이 다 틀릴까 하라는, 우리는 소방하고 법규는, 올해 법규는 100점 방지용 문제가 없었는데요. 소방은 이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까? 당연히 가르쳐드려요. 하임의 직경이 0.1m 하원의 중심부로부터 몇 미터? 1m 떨어져 있대. 복사열 유속. 이걸 다른 말에 열유속이라고도 합니다. 열속이라고도 하고요. 동의어입니다. 여기에서 열이 발생돼서 여기에서 가는 속도, 이걸 열유속이라고 하거든. 이때 열 방출력은 120kW. 그 다음에 열 방출의 중 복사 에너지의 분율. 이 분율이 뭐냐 하면요. 자. 하원이 있어. 직경이 0.1m. 0.1m는 중요하지 않아. 이 중심에서부터, 하원이 발생한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어? 1m가 떨어져 있는 물체에 복사열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그러면 분율은 뭐냐 하면 이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면 냉각작용이 일어나는데 열이, 연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빠져나가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이 얼마야? 분율이 0.5래. 0.5는 빠져나간대. 1 중에 0.5는 빠져나가네. 반이 빠져나가네. 원주율은 3. 원주율은 뭐야? 우리 고등학교 때 파이. 파이가 3.14. 와. 근데 3으로 계산하래. 계산이 딱 떨어지게. 이것도 이거 뭐냐면 관리사 쪽에 보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관리사하고 비슷한 문제지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는 아니야. 응용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모른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험 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나랑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왔잖아. 그럼 나랑 했는 거 실수하지 않고 하자. 그리고 시험 치고 나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답이 이거지.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만 없어도 돼. 이거는 나도 아가 아니야. 몇 번 찍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공식은 어떻게 돼? 4파이. 4파이가 뭔데? 4 곱하기 파이는 3.14가 3으로 했잖아. 그 다음 거리. 거리가 얼마야? 1m. 1의 제곱. 제곱해도 1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열 방출률 곱하기 뭐야? 분율.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0.5 곱하기 120. 하면 몇이 나온다? 5가 나오죠.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4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서 이건 솔직히 안 하셔도 돼. 굳이. 또 기출 나왔으니 또 하겠죠.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멘붕이 온다든지 이거 어떻게 라고 하면 오히려 시험을 망칩니다.
분명히 내년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하나로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있지. 그럼 그걸 다 할래? 계산? 우리가 화학을 해? 물리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왔는 것들은 알아가면 좋지만 굳이 저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24번 봅시다. 느샤틀리의 법칙. 느샤틀리의 법칙은 간부에 한 두 번 정도 먼저 나왔죠. 그래서 내가 했죠. 야, 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는 무조건 느샤틀리의 법칙이다. 느샤틀리의 법칙의 공식, 이것도 공식을 알아야 되죠. 하한계분의 퍼센트 더하기 하한계분의 퍼센트 더하기 하한계분의 퍼센트 100. 왜? 퍼센트에 합하면 100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한계가 몇입니까? 4, 20, 10. 그러면 4분의 20 더하기 20분의 40 더하기 10분의 40. 그럼 4, 5, 2, 4. 그럼 얼마입니까? 11. 100 나누기 11 하면 약 얼마가 나온다?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나와요? 아, 움직였구나, 파일이. 죄송합니다.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파일이 살짝 움직였나 봅니다. 들면서. 그래서 답은 약 9.1 정도 되겠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보도록 합시다. 뭐 동영했을 때 거의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산소래. 이게 이거에 헷갈리면 안 돼. 가연성 가스가 아니라 산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답은 3번밖에 안 돼. 가산한 나트륨. 나트륨이 뭐야? 염류라고 그랬죠. 염류가 뭔데? 나트륨, 칼륨, 암모늄 이런 것들을 염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산한 염류 다 맞죠. 가산한 염류가 뭔데? 1류 이염물에 무기가산화물에 들어가죠. 무기가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뭘 발생시킨다? 산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시험 친 사람들은 고생하셨고요. 뭐 다음 주에 면접 특강이 있어서 면접 설명 아 다음 주에 면접 설명이구나. 면접 설명이 있어서 그때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치신 분은 지나간 거니까 체력 잘 준비하시고 새롭게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지만 커리를 잘 쫓아가는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 공채 학생들은 가산점과 대체시험 꼭 해결해 놓으시고요. 경채 학생들도 대체시험 꼭 해결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본 과목을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거 유의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끝까지 기원하겠습니다. 자, 해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